이 그림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으로 르네상스 시대 화가 로이르 반데르바이덴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친척 엘리사벳이 따뜻하게 환영하는 장면인데요. 연륜 있는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함께 석달 동안 시간을 보내며 그녀를 돌봐주고 축복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다들 잔뜩 웅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웃의 임산부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성현 PD가 직접 가봤습니다. 지난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군에 임산부를 추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중증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고 조산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게 CDC 분석입니다. 입 떡할 때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사러 어디 마트도 가기 힘들고 그리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늘그 코로나가 언제 이렇게 걸릴지 모른다라는 이런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나선 곳이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의 한 마을에 가네 부녀회원 5명이 모였습니다. 지역 내 임산부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사랑의 미역국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회관에 모여 큰 솥에 임산부들에게 전달할 미역국을 끓입니다. 최고급 한우 국거리도 듬뿍 들어갑니다. 넉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미역국 배달 서비스는 지역 내 임산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뜨끈한 거 갖다 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떠서 드시고 너무 맛있다고 해주고 산모 건강하라고 기분 좀 좋아지라고 엄마 마음이죠 뭐. 매달 계룡시에 사는 산모 10명에서 15명이 5일치의 미역국을 받았습니다. 미역국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부녀회는 올해의 활동 경험을 살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임산부들은 정말 홀몸이 아니잖아요. 홀몸이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한다는 게참 힘들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몸조리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룡 소방서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119 구급 서비스를 계룡시 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나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산모와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임산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계룡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임산부에게 한 달에 한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농산물 배달 서비스도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육아용품 꾸러미를 지원하고, 온라인 화상 대화를 이용해 태교 수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살핀 엘리사벳처럼 임산부를 돌봐주는 공동체가 더욱 필요합니다. 단비뉴스 이성현입니다.